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의 원조가 일본이라 주장했습니다. 지난 29일 일본 경제 매체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서울지국장 스즈키 쇼타로는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것은 일본의 잔영이라는 칼럼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향수를 느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게임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유래한 놀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게임 중에 하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일본의 달마상이 넘어졌다와 가사만 다를 뿐 규칙과 선율이 똑같다고 주장하며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등도 일본의 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즈키 쇼타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연기 향토 박물관의 임영수 관장을 인용했습니다. 임 관장은 한국 어린이들 놀이는 대부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서 들어왔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경우 일제강점기 아이들이 일본어로 놀고 있던 것을 본 독립운동가가 한국어로 바꿔서 하자고 제안한 것이 확산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임 관장은 일본의 놀이니까 놀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일본의 놀이가 왜 한국에 들어왔는지 그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나라를 빼앗기면 문화도 빼앗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칼럼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 그리고 옛날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도달한 문화가 일본에 정착한 것 등을 언급하면서 동북아의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중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시청되고 있는 현실도 흥미롭다며 드라마와 같은 잔악한 놀이 방법은 싫지만 세계 어딘가의 길거리에서 달마상이 넘어졌다를 듣게 된다면 그것도 오늘날의 문화 전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게 된 네티즌들은 뭐만 하면 숟가락 들고 덤비려고 하는 거 너무 추하네, 자기들 거는 제대로 만들 생각 안 하고 남의 집 기웃거리면서 자기들이랑 연관성 하나라도 있는지 찾는 거 피곤하지도 않나, 언제는 인기도 없고 조회수 주작이라고 해놓고는 잘 나가니까 자기들 문화라고 채가는 거 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